제목을 인간의 반역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잡았는데요. 욕심의 최후가 어떤가 압살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마지막 부분은 아버지인 다윗 왕이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였는가 하는 부분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생명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으로는 과연 내 아들이 압살롬같이 행동했을 때 아버지를 대적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반역했고 두 번째 가정을 파괴하고 세 번째 국가의 왕인 국가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그런 세 가지 제목을 보더라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압살롬 아들인 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나는 압살롬보다 나은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은혜로 오늘 말씀으로 잡고 인간의 반역 누구에나 해당되는 반역이고 마지막 부분은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왕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었다는 표현도 나와 있고 문 앞으로 나가서 문으로 올라가서 문 위로 올라가서 우니라 제가 올라갈 때 말하길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18절 3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인데 그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우리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중요하고도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믿는 믿음의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공동체이고 가정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구조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를 육신으로 낳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해서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다윗 왕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궁궐에서 쫓겨나서 제대로 신발도 다듬지 못하고 궁궐을 쫓겨나는 그 신세를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피난을 피해 요단을 건너 마하나님에 이르렀을 때 그 아들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거뜨렸죠. 아버지 다윗은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 우리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그렇게 나오죠. 백성들이 다윗 왕을 존경하고 섬기는 백성들과 함께 쫓겨났는데 이 압살롬 아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꿇고 아버지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 부하들을 진멸하려고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 왕의 보좌관 장군들이 요압 장군과 아비새와 잇대 장군이 적은 무리를 거느리고 싸우러 나갈 때에 이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 왕이 부하 장군들에게 꼭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당부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될지만은 자신을 생명을 누리고 왕권을 찬탈하는 압살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장군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신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를 모르게 되면 다윗의 명령을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제3 부탁한 것이 신신 부탁 너그러이 대접하라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달려오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아들한테 대하는 방법을 자기를 보호하는 신복 부하들에게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접하라는 그런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상수리나무 숲을 지나다가 나무에 에브라임 숲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숲에서 그 접전이 이루어졌는데 아마 그 아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큰 상수리나무 가지에 그의 머리털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다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수리나무는 여러 가지 미닝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관록을 표시하는 부분도 되고 교만이라는 부분도 되고 우리 교회에서 쓰는 모든 용도들이 옥출이라고 굉장히 단단할 때 쓰는 도구로 쓰는데 고집불통일 때도 그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나쁜 부분을 사용할 때도 표현을 되고 상수리라는 그 나무를 빗대어서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리, 털이 매달려갖고 대롱대롱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압살롬의 머리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에 기록되고 그 당시 역사 야사에 기록된 거 보면 엄청난 털이 머리를 감싸고 있고 그 머리를 털로 인해서 정말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좋은 뷰티가 있었지만은 그거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가 법관인 양 하나님의 법을 잘못 사용으로 인해서 자기의 왕권을 차탈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아름다움을 악하게 사용한 데 사용했다는 점에서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첫 번째, 부모를 상대해서 반역을 저지른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지금도 보시고 계신다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부분이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지금도 우리의 모든 부분을 보고 계시고 섬기는 모든 우리 태도와 상황, 환경들을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요압의 한 군사가 그 법문을 발명하면서 발견하고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왜 죽이지 않고 왔느냐 하면서 상당한 보상과 상당한 직위를 보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은 10개와 띠 1개를 주었으리라 했습니다. 은 10개에 대한 것은 불변하지 않는 직위를 얘기했었고 1개, 띠 1개를 주었다는 것은 상당한 보상이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군사가 하는 말이 그런데 은 1000개를 준다 해도 왕의 아들을 죽일 수 없나이다 하고 자기 장군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이거는 코람데오라는 정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명령이 떨어졌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 부하 장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인 다윗 왕이 세 장군에게 분명히 당부를 하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부디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별일을 하더라도 생명은 보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은 여러 시간을 통해서 인생을 걸어오면서 장인되어온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부터 많은 식경과 역경을 견뎌낸 왕입니다.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는 그의 마음이 아들이 나 생명을 죽인다 해도 그 아들의 생명은 존중의역이라는 것을 장군들에게도 어렴풋이 전달되는 메시지였는데 그 중에 요압 장군의 부하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은청기를 준다 해도 그만만한 보상을 할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말이라도 은청계를 준다 해도 왕의 아들을 죽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자 요압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작은 창 세 개를 압살롬의 가슴에 꽂고 부하 10명이 달려들어서 쳐 죽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을 모시는 관점으로 해서 왕을 보위하고 국가의 질서를 보호하고 자기에 맡겨진 임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적의 지금 이 순간에 적이 누군가를 깨달아서 잘 정의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은 이 상황에서는 전시 상황에서는 자기가 쫓기는 부분이었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은 두 문 사이에 앉아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승전의 소식보다도 그 아들 압살롬의 생사 여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더라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잘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 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 왕은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압살롬을 향해서도 그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언젠가는 깨달아 돌아오는 그런 아들, 딸들이 있기를 기다리는 심정이 오늘도 이 COVID-19 환경 속에서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마침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을 보고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왕의 그러한 심정을 헤아린 아히마스가 엎드려 절하면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다. 사독의 아들인데 신앙 고백이 뚜렷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게 첫 번째죠. 두 번째가 감사하는 거고 세 번째가 나를 죄를 고백한 것처럼 오늘 아히마스가 엄청나 바쁘게 뛰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 왕은 첫 번째 사랑하는 아들이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심정을 잘 아는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엎드려 절하면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소하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고 지혜롭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왜냐? 심장마비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들이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오는데도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는 심정이 어마어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는 요압 장군의 신하 아이마스는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은 다르다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대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이 달려왔는데 아마 구스 사람은
그 사람도 요압 장군의 아마 시중 들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밑에서 여러 가지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달려와 가지고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다윗 왕이 물어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구스 사람이 내 주 왕의 원수와 표현부터 다르죠. 다윗 왕의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을.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였다고 보고했더니 벌써 다윗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마음이 아파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하고 슬피 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가 제 아들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과연 나는 과연 다윗 왕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제가 우리 새벽 기도에도 목사님과 또 사모님하고 이런 것을 나누었는데 압살롬의 최후는 하나님이 정리를 하신 겁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왔는데도 하나님은 타인의 손에 사랑하는 장군의 손에 정리를 하게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실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으로 인해서 질서가 파괴되고 가정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은 다윗 왕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만큼 큰가에 대해서 지금 죄값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다윗 왕은 벌써 이미 깨달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다윗의 죄가를 치르는 장면이 12장 조기하고 20장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다윗 왕이 저지른 죄가에 대해서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깨끗하게 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3분의 1이라는 분량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죄는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좋으신 사랑의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이란 것을 생각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는 구별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죄악에 대해서 자기의 죄악,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하시는 분임을 하나님 우리는 알아야 되고 육신의 부모와 다른 점이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불효막심하고 못된 자식이지만은 제발 죽지 않고 돌아오기만 간절히 소원하여 싸움터에 나가는 장군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였지만 나를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장군들에게 간곡히만 하고 그리고 나서도 그거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문에 앉아서 좋은 소식만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이거는 육신적인 부모의 사랑일 뿐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빼앗고 자기를 죽이까지 하려는 그 패약무도한 자식이건만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기만 학수고 고대하고 찾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잃은 자,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죄인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심정을 오늘은 바울 이 특별히 이 압살롬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신 누가복음 15장에서도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난 죄인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심정으로 인간을 찾고 계신 모습을
하나는 누가복음에 잃은 양도 표신되고 있고, 그 다음에 등불을 키워들고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부분도 있고, 성령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역사를 의미하는 마지막 탕자의 비유도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신약성경에서도 볼 듯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오늘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으려는 패역무도한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는 사랑으로 그 아들이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문사에서 기다리는 것, 우리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까 불렀던 여러 가지 부모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들 우리 찬송했는데, 찬송가 317장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으라는 표현된 찬송가가 있고, 또한 이사야 1절 18절에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표현이 이사야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고 기도하셨고, 한 강도는 죽는 순간에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께서는 그를 용서하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해 주신 부분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숨을 버리는 사랑,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다윗 왕의 심정이 자기를 해하려는 압살롬 자식을 생각하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자기가 죽었으면 아들 압살롬이 죽을 리가 없었다는 표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자기 목숨까지 죽어라도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마음이 조아렸는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 왕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3분의 1을 자기 죄의 대값으로 전부 치르는 장면이 11장에서 바세바를 지르고 난 다음에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생명의 모든 아들들을, 바세바에게 허락한 생명들을 거두어 가시고 오늘 압살롬을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죄값을 감당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다윗 왕은 고백하기를, 내 생명과 같은 아들을 빼앗아 감인 같이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뭐 자녀들 위해서 병을 걸렸을 때 얼마나 하고 서운하게 했을 때 얼마나 미워요. 저도 똑같이 아들을 딸을 기르면서 지금 생각하니 내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자녀들에게는 교육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이 옳았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깨닫는 시간들이 우리 왕이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도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으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강했으면은 하나밖에 없는 와드를 우리의 죄값으로 감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주시는 사랑하는 아들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값으로 치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저와 여러분 포함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하고 어머니의 사랑은 교회를 얘기할 수 있겠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을 우리 목양, 우리 목자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과 같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으면은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메시지 사무엘하 18장에 나오는 이 메시지 압살롬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다윗 왕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과연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단체를 가정을 다윗 왕의 심정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얼마나 전달될 수 있는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는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찾고 있는 심정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나머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 천국은 자동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솔로몬을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 하 11장에 나오는 죄악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왕기 상 11장에 솔로몬의 죄악상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접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죄가 진행되면서 결국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남과 북이 두 나라로 갈라지는 자녀들을 통해서 갈라지는 그런 부분인데 자녀가 여러분이나 저에게 과연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받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을 통해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지막 고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험악할지라도 그 모든 권세, 주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다윗이 고백한 죄악의 모든 부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왔을 때는 반가에 맞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사무엘하 메시지를 통해서 잘 배움을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은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증거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